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 또 각 가정에서 또 고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바로 앞절 1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 그리고 지금 99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3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뭇별을 보아라. 내가 너의 자손을 뭇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기다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구책으로 무엇을 합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도 않으시고 침묵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텐데 그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요동치 않았다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요동에서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각자 각자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 그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견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실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전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돼.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네 안에 살아가 경수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대를 이을 자녀를 얻을 수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어야 돼. 왜 그런지 아니? 나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아마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불신앙이 스물스물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될 텐데 하나님이 너무 혹시라도 힘들어 하실까봐 하나님께 부담을 줄까봐 되레 하나님을 돕는다는 핑계로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때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듯이 저의 인생이 오히려 더 꼬이고 지름길이 아닌 막힌 길로 가는 것을
지금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역 중에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경제생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면서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도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워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즉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아버지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언어 유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식이 없었고 약속의 자식이 없었지만 어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뭐하나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또 부끄러워했겠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에 1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이 95도, 97도, 98도,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만 이 고대 근동에는 언약이 매우 흔한 개념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강대국과 약소국 나라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데 약소국은 자기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요 강대국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도움, 물리적 도움, 군사적 도움을 받으면서 대신에 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강대국의 충성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은 어떻습니까? 강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조 세계를 구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 그것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실패해서 자기 딴의 노력으로 살아가렸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준비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내가 어떤 노력도 행위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 은혜를 아는 목회자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 성기의 포피의 끝부분을 약간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즉 이 몸의 흔적, 흉터를 지니고 평생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어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면 나도 베어지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할례 개념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세례로 변하게 됩니다. 이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가리키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 포피 끝부분을 베어내는 것처럼 이 세례 때 받는 이 물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외적인 의식인 구약시대 육체 할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이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으로 나는 성령을 통해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가정이나 또 시댁이나 또 친정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면서 힘든 일, 굳은 일을 섬김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마음으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도 섬기러 오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연휴를 보내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바쁘고 분주하지만 귀한 아침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되뇌이면서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그곳에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 이동 간에 안전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